자유한국당은 국빈 맞이에 바쁜 청와대를 배려하기는커녕 비난과 흠집 내기에 일관해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노골적 색깔론과 피감기간 모욕주기, 막말 퍼레이드, 피자 신문하듯 윽박 들이키기 등 정쟁국감의 구태를 유감없이 드러내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국가중대사를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다합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할 망정 예부총재라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어제 한 의원은 전대협 수사파는 유리한 수형 김일성 동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허위 발언, 다른 의원은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을 향해서 다 이중인격자들이라며 인신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서 국감장을 정경으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단연 악권은 또 다른 한 의원이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이율 배반적이라는 등 주사파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심하게 모독하고 모독하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모욕적 발언들만 쏟아냈습니다. 그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의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 정경련이 8억이라는 가장 많은 지원금을 건넨 단체의 당시 사무총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망가뜨리고 재벌 돈과 결탁된 공범이었던 그런 자신과 자신들의 어떤 과오부터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안보정당 외치더니 트럼프 방한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는 것을 트집 잡고 청와대를 친북 영공 세력으로 몰아세우면 한미동맹과 국회 해결에 그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손상시킨 이런 결렬한 형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보내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